내가 바라는 손님들은 고달픈 몸으로 총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 한뿍 적셔도 좋으랴. 시인 이육사. 그 이름이 수임번호 264번에서 딴 필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. 일제는 왜 폭파 사건의 주도자로 이 시인을 지목했던 걸까요? 그는 시인이기 이전에 무장투쟁가였습니다.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.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. 일제강점기 얼어붙은 광야에 독립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. 그의 시가 유독 가슴에 와 닿는 이유는 그 시와 그의 삶이 같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?